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앞돌려치기 짧게 치기. 댓글에서 앞돌려치기 짧게 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한 기준 단 하나로 하나의 각도, 하나의 당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배치에 따라서 당점과 각도를 살짝 바꿔주는 앞돌려치기 짧게 치기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실전에서 이것만 사용합니다. 이것만 사용해도 득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볼 때 한 8알 정도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께랑 당점이 제대로 맞았을 때 적어도 얼토당토 않게 빠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시스템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야매당구 쫑프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뭘 하나 알아주셔야 되냐면요, 제가 발견한 공통점에 대해서 하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수구가 여기 있어요. 이때 45도 각도로, 자,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45도죠. 45도 각도로 쳤을 때 여기 이렇게 45도로 들어갔을 때, 여기 이렇게 45도로 들어갔을 때 하고, 여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5도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코너를 노렸을 때, 여기서 코너를 노렸을 때, 여기서 코너를 노렸을 때, 그리고 여기서 코너를 노렸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점은 대각선 방향 회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당점이 되겠네요. 이렇게 치면 수구가 전부 어디로 오냐면요, 여기로 옵니다. 한 칸 정도 짧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배치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45도 각도 대각선 당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칸 정도 짧아지는구나. 근데 지금 제가 네 번째 칸을 빼놓고 설명을 드렸죠. 자, 제가 네 번째 칸을 왜 빼놓고 설명을 드렸냐면요, 네 번째 칸에서 45도로 입사를 할 경우 코너를 돌게 됩니다. 그 코너를 돌게 되면 회전량이 평소보다 많아지죠. 그래서 이 공이 어디로 가냐면요, 자,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공이 코너를 돌 때는 항상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고정법이 있는데, 딱 수구가 코너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면, 자, 여기랑 다섯 번째 포인트랑 요렇게 각을 틀어서, 이렇게 각을 틀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고지고대로 코너를 돌리는데 당점을 빼주는, 당점을 줄여주는 보정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우리가 한 칸 짧게 모든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조권을 맞춰서 45도로만 꺾어 놓으면 되겠구나, 그때 당점은 대각선 당점을 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런 배치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도 45도만 꺾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있어도 내 공이 여기 살짝 있네? 그러면 절반보다 좀 얇게 때려야겠네? 해서 45도로만 꺾어주시면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실전에서 이런 방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점, 이렇게 있으면 내가 45도로 입사시키면 코너를 도니까 이때는 당점을 하나 줄여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통합 시스템이죠. 두 칸 짧게도 만들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칸 짧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5도로 보냈는데 그대로 45도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당점만 9시 방향 3팁을 주면 얼추 두 칸 정도 짧게 떨어집니다.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도 45도로만 꺾어주는데 3시 방향 3팁을 주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코너를 태우는데 대각선 회전을 주면 한 칸 짧게 올 것이고 3시 방향 3팁을 주면 두 칸 정도 짧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칸을 짧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팁을 주는 게 좋을까요? 각도를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각도를 바꿔주는 게 더 좋습니다. 3시랑 4시랑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45도보다 더 꺾어놔야겠다. 회전은 3시 3팁.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일 때도 45도보다 각을 더 꺾어놔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완전 짧게 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45도보다 당연히 각을 꺾어놔야겠고요. 그리고 약간 하단 당점을 주면서 끄는 느낌으로 튕겨놔야지 이런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아, 이런 배치가 더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자, 이런 배치 어떻게 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시 3팁으로 절반 두께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 칸 정도 길게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원팁을 주면, 자, 이렇게 원팁을 줬어요. 원팁을 주면 얘가 코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반 칸 정도 짧게 들어오고 싶다 이럴 때는 원팁을 주고 살짝 임팩트를 가해서 조금 세게 때려주시면 살짝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 지금 설명드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앞돌려치기, 짧게 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팩트를 가하느냐 안 가하느냐, 당점을 어느 정도 주느냐, 그리고 절반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서 45도를 만드느냐, 45도보다 살짝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조금 더 얇게 때려서 45도를 만들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있으면 당점을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45도로 꺾되 당점을 더 추가해 줘야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 전부 알고 계시면 다양한 배치를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임팩트를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임팩트를 빼는지, 당점은 어떻게 주는지 시타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간결하게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배치들,
내가 어떤 배치가 섰냐에 따라서 이 적구가 몇 번째 칸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45도로 보낼 것인지 45도보다 더 튕겨낼 것인지 당점을 대각선 방향을 줄 것인지 3시 방향 회전을 줄 것인지 1시 방향 회전을 줄 것인지 코너를 돌되 회전을 뺄 것인지 코너를 살짝 안 돌릴 것인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서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앞돌리기 짧게 치기 배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숫자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넣을 수도 있지만 실전에서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실전에서 도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